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땅을 전문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용인 원산 반도체 배후 신도시 발기인 대위 및 사업 설명회가 진행이 되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사진과 같이 함께, 자, 추진위원들의 얼굴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 내용을 갖다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보냈는데, 자, 개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설정훈 운영위원과, 그다음에 김계철 위원장님의 개의사에 이어서 그동안의 추진 경과, 배경과 경과 보고를 진행을 하고요. 정동만 그런 위원장님, 또 한상령 비상대책 위원장의 축사가 있었고, 제가 황지개발 방식의 그런 장점이라든지,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환지 방식 도시개발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는 평균 부담률 확정 시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관련된 면적이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질문 사항 내용을 총정리를 해서 보내드렸고, 자, 장맥에 부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배후 신도시 사업 개요의 설명도 같이 드린 내용이 원산 반도체 배후 신도시 추진 발기인 대위 및 사업 설명의 내용을 지금 사진으로 촬영을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고자 하는 것은 원삼 SK 하이닉스가 개발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하루빨리 원만하게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개발이 되면서 배후 신도시는 토지주들이 306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토지주들의 응집된 그런 단합된 힘으로 해서 조합을 설립을 하고 환지 개발 방식으로 개발이 되었으면은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김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 또 각종 운영위원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축사로서 한상령 비대위원장, 또 정동만 원지협 회장, 이강수 고당리 발전위원장, 이런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말씀들을 다 하셨습니다. 반도체 배후 신도시 발기인 대위 및 사업 설명회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속보로서 사진으로 해서 간단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배후 신도시가 원만하게 개발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